이른 아침. 오, 저도 그 생각했는데. 오늘 또 정말 이른 아침이네요. 저희가 이제 이 집의 계약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갈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다시 시골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다만 이제 예전에 저희가 살았던 곳처럼 너무 리조트식은 조금 저희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장호도 좀 컸고 해서. 리조트식도 맞지만 담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 맞아 맞아. 나는 그래도 이제 집이 좀 집다운 집이었으면 좋겠어. 주방이랑 집이랑 이렇게 있는. 그래서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계속 찾다가 한 곳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알코이라는 곳인데 오슬로 위쪽이거든요. 그래도 시티에서는 한 2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라서 거기를 우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집 컨디션도 좀 보고,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만 봐가지고. 네, 방도 어떤지도 또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도 어떤지 좀 보고 해서 하려고 오늘 이제 지수님과 함께 잠깐 집을 보고 오려고 합니다. 잠깐? 왕복 6시간? 아니야, 왕복 4시간. 진짜? 그럼 조금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3번보다는 좀 가깝거든요, 거리가. 절대적인 거리가. 그래서 루카스랑 지순이랑 저랑 같이 한번 오늘 집 컨디션을 보고 한번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늦은 아침. 여기는 나가고요. 지금 나가, 저희가 아침을 못 먹고 일찍 출발해서 잠깐. 문 여기 있는데. 문 저기 있는데. 아, 그래? 여보, 뭐 먹을 거예요? 나는 그냥 치킨 한 마리에 밥 하나. 지순이도 치킨 한 마리에 밥 하나. 나는 팔라복을 먹어야 되나? 아, 여기 문 잠겼나 보다. 쏘리. 성당 멋있다. 여기 마을마다 다 있어, 성당이. 그러니까. 여기 주차 공간 있는데. 에이? 지수님, 팔라복 먹을까? 지수님, 안 먹어봤을까? 안 먹어봤을걸요? 지수님은 새로운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좋아하는데, 팔라복이랑 치킨 해가지고 밥 먹으면 되겠다. 가나 아까 팔라복? 팔라복? You know 팔라복? You don't know? 아니, 팔라복, 치킨? No. 누들. 누들? 오, 야,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구나. 아, 그래요? 아, 누들 and 소스. 모르네. 오더 팔라고. 필리핀 푸드. 땡큐. 팔라고. 팔라고. First time. Thank you, ma'am. Thank you, sir. Thank you. You wanna try? 네, 잠깐만. 일단 맛을 조금 보고. 빌리? 젤라. 아, 젤라 스타일? 젤라 스타일. 그리고 아쿠 까운 할게. 땡큐. 내 예상 적중. I think, 아, 이 까운 maybe 딜리가 나. 오, 되게 신기하네. 여기 거의 다 외국인인데. 와, 개봐봐. 헬로. 오늘 뭐 이거 나 마이크 이바나이 샵
여기가 이 주변에 다 외국인만 산다고. 외국인이 많이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No cockroach? No. Very clean, well maintained. 아, 아 이렇게 집이 두 채구나. It's two house. Main house. The big house. Very nice also house. Ah. Silla transfer other. Nice also. They will go to. They transfer to Palawan. 아 팔라완. 팔라완 가자니까. 팔라완. 우리도 다 house is very nice, the dream. One bedroom and another bedroom. Mm. So two bedrooms in a small house. Mm. One single. 좋다. 잘 됐다. 잘 되었다. 되게 좋다. 여기가 one bedroom. 이런 식으로 대나무도. 요거는 근데 튼튼하고 퀄리티 좋다. 예전에 이제 대나무 그냥 대충 하는 느낌인데 이거는 어 되게 괜찮아. 이것도 그래. 심지어. 네. 근데 에어컨이 없나? 어 그러네. 선풍기만 있네. No aircon in the room? 원래 에어컨? In the evening it's so cold. So cold? Here? 아. That's why they don't put aircon. 아. 예. So what you see, this is all my work. I installed the doors, the plumbing, the electricity, the bathroom, the tiles, everything is my work. So that's why I built this for me. Yeah. So it's everything is very good quality. German quality. Yes. 아, German quality. 그래, German. 저 로터헬러가 독일계거든. 아. German quality. 지순. I see. 빠르네. 오스트 샤 올 비어. 와. 뭐가 나왔어? The furniture is from it's Japanese style. 그 이분 반부 but very strong. 이봐 꽃이 많아서. 아이고. 독도 괜찮다. 깔끔해. 되게 좋아. 깔끔해. 역시 이런 말 맞는 게 없잖아. 외국인이 직접 다 꾸미면 다 정성이랑 퀄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무도 이거 제작한 건가? 아니지. 이건 맞나요? 가보자. 다른 집도 가보자. 위에 본 집을 못 가봤어. 이 주변에가 다 마당이네. 괜찮네. 더 from German. German. It's like 진도, 진도 from Korea. The German is from German. Can understand? 어? 나 화장실 마음에 완전 좋아. 화장실 좋아요? 나 화장실 보고 마음에 너무 들어. 아. 화장실 퀄리티 장난. From here it's hanging, the water hanging. 아. So and this is all from Germany. So also the mixer is from Germany.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용하셨나 보네. 세미나에서 말라 히터? Yes, in the kitchen. 아. In the underneath the sink is the heater for the bathroom and for the kitchen. 아. 안쪽에다 다 넣었구나. 네. So it's can you find any hotel in the Philippines with this quality? I don't think so.
이분들도 여기는 게스트룸을 썼었나? 이거 다 직접 문부터 다 직접 짜신 거래요. 나무로 다 짜고. 근데 로트와일러가 이렇게 개냥이 같이 성격 좋기 쉽지 않은데. 이분이 여기 이 독일 분이 여기 주인이시고 저랑 같이 온 분이 아마도 모르겠어.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브로커신 거죠. 근데 보니까 이 독일 분이 여기서 사시다가 지금 팔라완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렌트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모든 그 인테리어들을 다 독일에서 가져와서 다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쵸. 약간 내가 살 집 만들었다가 떠나는 거라 되게 괜찮다. 근데 요 집 보면 약간 지순이 집이랑 좀 비슷한 느낌. Something similar like your house. 이게 왜냐 이 나라에서 지었기 때문에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거 봤어 여보? 우리 공기 통하는 거 만든 거? 아~ 물? 물. 내가 말한 게 저거예요. 야자 말고 수영장 있을 땐 야자 말고 저걸 심어야 된대요. 권호사장님 꿀팁. So the generator works connected with this one. Where the glove? Here. You can with what is this fiber? Fiber. But we are not connected. We don't need it. Digital detox. Are you a diver or what do you do here? I'm just here. Just here? I don't have business here. 아. 아, 카보드네. Yeah, well, storage room for tools. Workshop, things like that. 아, 지수 workshop. Yes. 그럼 방에도 없는 건가? 어? 에어컨이? 에어컨? So this one, the terrace with the glass, I finished last year. Last year? Ah, 여기 작년에 공사 끝났대요. So Filipino. Yeah,